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로우가 리미터를 해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한 방, 저기서도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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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이타마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본인 말로는 이런 트레이닝 덕분이라고는 하는데, 이후 지너스 박사가 사이타마의 강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리미터라는 이론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펀맨에서의 리미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물의 성장에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 지나치게 강력한 힘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에 의해 설계된 성장 한계점이 바로 리미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히로아카의 미도리아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포홀이라는 강력한 힘을 받았는데 아직 몸이 그 힘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부서져 버렸죠. 정신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이타마는 노력만으로 한계의 문을 억지로 열어 이 리미터를 파괴했다고 하죠. 게임에서 전투력 최대치를 999,999까지로 설정을 해놨는데 최대치에 도달했음에도 계속 사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터를 깨버린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강한 것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는 리미터를 해제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리미터를 해제하면서 한계가 없어지고 제한 없이 계속 강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견대로라고 한다면 강해지려면 그에 걸맞는 수련을 하거나 비슷한 상대와 끊임없이 대결을 해야 되는데 보로스조차 긴장감을 갖게 할 상대는 아니었고 이런 적 또한 흔한 것도 아니죠. 그러면 남은 건 훈련인데 사이타마가 말한 훈련법은 지금의 사이타마에게는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과연 지금의 힘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사이타마는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이타마는 리미터를 해제하고 무제한의 힘을 얻었다. 리미터를 해제하고 단번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게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이건 역시 맹점이 있는데 무라타 선생님이 라이브 중에 사이타마는 현재까지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셨고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어제의 사이타마를 오늘의 사이타마가 이기는 장면이 있어서 어제보다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무제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어제의 사이타마를 이길 수는 있겠죠. 뭐 무제한이니까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로우가 리미터를 해제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게 된 케이스라면 사이타마는 이전부터 리미터를 해제하고 꾸준히 강해져 왔기 때문에 지금만 리미터를 해제한 가로우가 사이타마를 이기는 것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미터 해제자는 즉시 무제한의 힘을 얻는다면 바로 사이타마와 대등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 먼저 공격한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로우에게는 리미터를 해제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로우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